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깥일하기 힘드셨죠? 30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탈진이나 탈수증에 걸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여름이 또 유난히 더울 거라고 하니까 폭염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좀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폭염인 날에는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옛날에도 덥긴 더웠을 텐데 우리 조상들은 더위를 어떻게 해나셨을까요? 대전에서 그 비법을 하은지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시원한 모시옷에 맛있는 모시 음식까지 먹으면 더위는 안녕. 조상들의 여름나기 비법 지금 확인하시죠. 겨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열심히 모시를 짜는 진녀. 아버님, 제가 열심히 짠 모시예요. 어허, 어디 한번 보자 갔구나. 아니, 이 귀하귀한 모시를 진녀 너가 짰단 말이냐? 하, 너무 아름답구나. 이 포상으로 겨누와 매일 만나도록 허락하노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옥황상제도 반해버린 아름다운 명품 한삼못입니다. 1500년의 역사를 지닌 한삼못이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삼못이를 베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못이에요? 깻잎 아니에요? 얼핏 깻잎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모시풀을 수확하는 것이 모시 제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깻잎 같네요. 네. 그렇죠. 수확한 모시풀의 속껍질로 태모시를 만들어 모시째기와 삶기를 하는데요. 모시째기는 태모시를 쪼개 섬유의 굵기를 일정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유, 저게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갈 거예요. 네, 수천 번을 감아가니까 손이 골랐더라고요. 이골이요? 아, 그래서 이골 났다고 하는 거구나. 이빨이 다 이렇게 저 망가지고 그래서 이골 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 치아가 다 상해서. 이골이 나도록 째고 삶은 모시를 한 필의 길이에 맞춰 실을 감는데요. 이게 모시 날개입니다. 오, 정말 모시를 만들려면 손이 아주 많이 가는군요. 그렇죠.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날개가 끝나면 실을 부드럽게 하고 보풀하기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콩풀을 먹입니다. 아유. 이제 모시 짤 준비 완료! 모시 짜기의 명맥을 잇고 계신 방현옥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모시를 짜는 리듬이 탁! 탁! 맞아 떨어지려면 온몸을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소리는 참 경쾌하네요. 네, 이 배틀 오랜만에 보네요. 네. 배심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시려고 너무 이 모시는 힘든 거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시 하는 것이 참 재미가 있게 보여서 그냥 배워온 것 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말코. 말코? 네, 여기 이게는 부태. 부태? 네, 이거 채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 아, 그러네요. 네. 아유,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못하지. 아유. 네. 와. 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이거 허리를 감아주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야 짱짱해서 멋있잖아. 아. 자, 항상 모시 좀 많이 짜봐. 네. 자. 제가 모시를 짜는 건지 모시가 네. 저를 이렇게 짜는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네. 이게는 바디집. 바디집. 왜 바디집이냐면 여기 빗살같이 이렇게 있지. 네, 이게 바디. 이게 바디야. 아. 그래서 이걸 쌌다고 바디집. 아. 노래도 있잖아. 이게 잉아떼. 노래도 있어요? 네, 노래도 있지. 잉아떼는 삼형제이고 뭐 잉아떼는 삼형제요. 이네 몸은 홀로 앉아. 이제 홀로 앉았어. 그래서 잉아떼는 삼형제야. 이거는 누름떼는 독신이라 뭐 큰애기 다리면 두 다리라나 뭐 이런 거 있대. 아니 노래를 불러주셔야 하는데 이게.